좋아요, 구독!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해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또 강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 앞서 나눴는데요. 주요 업종의 흐름을 보면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업종 같은 경우 지금 살펴봐야 될 점이 뭐냐면 시장이 자금이 이렇게 퍼진 상태가 나타나기보다는 좀 압축에서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는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방산 업종 그리고 리오프닝 업종이 대표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주요하게 좀 자금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특정 업종으로 집중이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자금이 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고요. 어제 미국 시장은 나스닥 다우 지수 같은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강세를 나타내는 점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갈 점은 첫 번째로 공매도와 관련된 비율이 높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절대주가가 하락을 해 있는 종목들, 즉 낙폭과대 종목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해 있습니다. 실적에 이제 반응하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포인트에서 오늘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언급드렸지만은 공매도 상위 종목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지금 안 좋은 점을 반영한 종목,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업황에 대해서 좀 최악이 도래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빠지고 난 뒤에 조금이라도 긍정의 요인이 하나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선행에서 주가의 반응은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점을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되겠고요. 3분기 실적은 부진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LCD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패널의 단가 같은 경우가 거의 마진이 아주 그 마진율이 떨어지는 그 구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LCD TV에 대한 판매라든지 그 대형 부분이 저조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구간에서 되려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실적을 뒤로하고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부정적인 요인은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고 그러면 가격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가격은 한 14,6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원자재 가격과 관련돼서도 자세하게 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간밤에 이제 국제유가 마무리가 된 상황을 좀 보니까 WTI도 그렇고 브렌트유 기준으로도 달러상 지금 현재 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자세하게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인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그 원자재와 관련해서 반응하는 종목들, 뭐 곡물과 관련된 테마, 아니면 천연가스와 관련된 테마, 이런 거는 주가가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유가 같은 경우가 80불 초반 흐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업종 중에서 이 업종 안에서도 차별화되게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가 특정 그 구간을 깨지 않는 이상 70불대 이하를 하회하지 않는 이상은 3분기 실적에 맞춰서 강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챙겨봐야 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종목은 하나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폴리실리콘 가격과 달리 모듈 가격 흐름은 지금 뭐 이렇게 꺾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상승의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수 있는 점은 3분기 실적 또한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이겠고요. 최근에 기업 분할에 대한 이슈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세가 나타나는 국면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전고점은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매매에 대한 대응은 가격을 잡아놓고 이 가격이라고 하면은 한 차례 눌림, 기술적인 눌림 구간에서는 매수의 대입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51,4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격 접근 51,400원대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 작전 저희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마감된 걸 보니까 국내 증시 오늘도 좀 무난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커져가고 있는데 오늘장 작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에서 자금이 퍼지는지 이 흐름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조금 주식을 늘려나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수 있는 점은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 2차전지 소재, IT는 미리 선행해서 주가가 올랐다 보니까 배터리와 관련된 셀 업체, 구체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나오지 않은 LNF 이러한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